뭐? 나도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맨날 용돈 받으려고 형 안 놀아줘도 된단 말이야? 당연하죠. 재민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AI로 용돈 버는 법 알려줄게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신돼지 국밥 조리.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이죠? 바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여자친구 유진이를 초빙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때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멸치남을 발견합니다. 바오의 창문 대충은 냅다 멱살을 잡습니다. 그런데 멸치남은 코리안 좀비 진창성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GPT를 사용해서 연속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초딩도 GPT로 원하는 사진을 만든다고요. 이렇게 GPT로 웃긴 사진 만들어서 얼마 버는데요? 이 정도 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만드는 방법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챗GPT 가주세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렇게 그냥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신 돼지국밥충을 그려줘. 아, 아니네요. 전문가 나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원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우선 챗GPT4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요. 클러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검은색 톰브라운 가죽 재질 클러치를 제품만 그려줘.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클러치를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대화하듯 이어서 원하는 걸 말하면 반영해준답니다. 이제 클러치를 하수구 위에 올려놔 볼게요. 클러치를 홍대거리의 하수구 위에 올려놔줘. 진짜 홍대 뒷골목에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 클러치를 하수구 구멍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더러운 하수구관 속에 흐르는 물과 함께 떨어지는 클러치를 그려줘. 이젠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에도 안 팔리는 클러치가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클러치를 시작으로 대화 형식으로 이어서 만들 수 있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전 사진의 클러치랑 더 똑같이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이전 사진을 바탕으로 더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선 제너레이션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지를 만들어줄 때 GPT한테 이 사진에 대한 제너레이션 아이디를 같이 달라고 하면 돼요. Show me the generation ID of the last image. 따라해볼까요? Show me the generation ID of the last image. 기억 안 나면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놨다가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문신돼지국밥충을 그려볼게요. 그러려면 우선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옷이 늘어날 정도 가슴살과 뱃살이 처진 과체중의 20대 한국인 남성키 165cm, 양팔에 이레짐이 문신을 하고 검은색 티셔츠를 작은 사이즈의 네온 녹색 반바지에 넣고 있다. 펜던트 없는 두꺼운 금 목걸이, 짧은 머리, 검은색 클러치 이런 한국인 남자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금 알려준 문장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내가 설명한 사람의 이미지와 이런 코드 같은 걸 주는데요. 이게 바로 제너레이션 아이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넣고 바꾸고 싶은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아, 보자마자 뒤로 가기 누를 뻔했어요. 영어 싫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 문장 그대로 밑에 설명란에 적어놨으니 갖다 쓰세요. 여기에 아이디 넣고 여기에 한글로 원하는 내용 적어주세요. 같은 사람으로 만들 거니까 여기 남자에 대한 설명이 계속 같아야겠죠. 그리고 뒤에 바꾸고 싶은 내용 덧붙이기. 문제 친구를 홍대 거리로 보내고 좀 더 건방져 보이게 주머니에 양쪽 손을 넣어줄게요. 어떤가요? 주머니에 손 넣고 홍대거리로 이동했나요? 이번에는 놀란 문대를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남자에 대해 한 설명은 똑같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마지막엔 겁먹어서 놀란 표정을 넣어줄게요. 잘 반영해 주었네요. 이번에는 가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뉴진스 같은 여자친구를 그려줄게요. 똑같이 이거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설명은 그대로 적고 마지막에는 행복한 표정, 다른 쪽 손에는 팔짱 낀 한 명의 여자친구, 아디다스 레깅스를 입은 마르고 생머리에 앞머리가 있는 한국인 여자친구를 적어줬어요. 문제는 이제 여자친구를 얻어 자신감을 얻고 한층 더 행복해졌답니다. 이번에는 그럼 멸치남을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사람이니까 문대를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설명을 적어주세요. 갈비뼈가 앙상하게 나올 정도로 마른 저체중의 20대 한국인 남성키 185cm, 딱 붙는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 홍대거리에서 걸어오는 장면을 그려주세요. 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제 남자친구인가요? 나쁜 짓 하는 문대보다는 착한 멸치가 좋아요. 그럴 줄 알고 문대가 바로 멱살을 잡는답니다.
이번에는 문대와 멸치나무의 제너레이션 아이디가 들어가야 해요. 집중하세요. 우선 문대가 멸치나무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적어줄 건데요. 쉽게 말하면 문대가 멸치나무의 멱살을 두 손으로 홍대거리에서 잡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똑같이 이 문장을 넣고 먼저 여기에 주인공인 문대 아이디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이 문대 설명을 넣고 이번 장면에서는 화난 표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문대 설명이에요. 그리고 의 남자가 멸치나무의 아이디 넣어주세요. 멸치나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엔 이번 사진에서 바뀔 멸치나무의 겁먹은 표정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괄호 닫고 의 멱살을 두 손으로 홍대거리에서 잡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세요. 쉽게 말하면 문대가 멸치나무의 멱살을 두 손으로 홍대거리에서 잡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면 좋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새로 만들어준답니다. 아니면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진답니다. 이제 제너레이션 아이디를 이용해서 원하는 사진을 만들 수 있겠죠? 잠시만요. 다 좋은데 저는 이걸 보면 그냥 뚱뚱한 남자가 형광색 바지를 입고 있다 밖에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람 설명을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할 수 있나요? 따라하기보다 자기가 상상하는 걸 표현해보세요. 그럼 쉽답니다. 저한텐 너무 어려워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문신 돼지국밥 중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으면 GPT한테 사진을 주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돼요. 너무 똑같아서 화면에서 지금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네요. 우선 사진을 저장해줄게요. 이제 ChatGPT 가주세요. 그리고 몽타주 게임을 시작하자고 해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자고 하는데요. 내가 사진을 주면 신체 스펙을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해달라고 해요. 특히 사이즈나 치수도 포함해서요. 그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가상의 수치로 답변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 넘어가 준답니다. 그리고 방금 저장한 사진을 여기에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사진을 바탕으로 스펙과 특징을 정리해 준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히 전체적인 특징을 나열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더 상세히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을 이런 형태로 나열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준답니다.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바꿀 건 바꾸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만들 수 있겠죠? 역시 사파서블 최고. 어떻게 이렇게 ChatGPT를 잘 쓰나요? 저도 알려주세요. 쉿! 오늘은 이만.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ChatGPT를 계속 배우고 싶은 사람은 구독을. 궁금한 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